로마서 9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로마서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주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지나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겉도는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자신이 대단히 성장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 마음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9장 6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게 지금 이삭과 무슨 아브라함과 이런 것에 관해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죠. 예.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라 그 얘기죠. 여기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은 모두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혈통상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에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한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해서 다또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 그렇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씨로 성경상에서는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공격하는 것이죠. 오직 이삭과 이삭에게서 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모형입니다. 모형 이삭은. 따라서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라는 너의 씨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만이 그의 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영적 씨다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그의 씨에 속해야만 그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역임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 즉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씨로 받음을 주장하죠. 그런 것을 막 그들이 주장할 때마다 바리새인들도 뭐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인정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너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이 그의 잘못된 생각을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했다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 이미. 예,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따라간 길을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주장을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했으리라.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그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로 내려오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혹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했는데도 그들은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너희는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이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자신이 자손이 아니라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한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이 대단했죠. 자기 외아들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면 너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그리스도인이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것 아님을 이제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거리 했구나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에게 현재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못 받아들여 사람들은요. 왜? 나에 관해서는 말이죠. 아주 관대하고 남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하는 게 인간들이거든요. 남을 빗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빗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잘못됐으면 그 말씀 그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하고 또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 내가 오리라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리브카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 아니하였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칼빈주의자들이 그 아주 잘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11절. 자식들이 나지 아니하였고 또 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 즉 그 전에 이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런 이 구절을 즉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원전서부터 있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11절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들이 나지 아니하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리프카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예요? 시점이 이미 그 리프카가 이미 임신해서 몸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있었을 때 하는 거예요. 있었을 때. 10절에 한번 보면 말이죠. 리프카가 10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리프카가 잉태하였는데 임신했다고 얘기죠. 이미. 임신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신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그보다도 더 영원전서부터 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아직 자식들이 나지 않았지만 리브카의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임신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전부터나 임신하기 전에 말씀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언제 성경에서 영원전서부터 택하심이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한 구절도 안 나와 그런 구절은요. 예, 택하심은 이미 아이가 뱃속에 잉태됐을 때 그때 말씀하죠. 이것이 그 후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의미는 이미 잉태되었는데 성경에도 기록도 그 후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렇게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야훼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것도 다 창세 전서부터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후에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리브카의 뱃속에 들어있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고 이들이 리브카의 뱃속에 이미 들어있을 때 이것을 예고해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이 11절에 택하신 거 있죠. 택하신 거. 택하심. 택하심은 칼빈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그 영원전서부터 택하심과 아무 관계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장록에서 주장하는 성경 공부 가리키는 그런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서부터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영원전서부터 나는 택해가지고 나 교회 출석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고 구원의 복음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리브카가 낳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죽은 지도 벌써 여러 해 지난다. 이거 지금 성경 기록하는 것은 훨씬 더 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우인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아 왜 하나님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시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피조물들이 감히
예, 그럴 수 없다 그 얘기죠. 따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왜냐하면 불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기 15절 1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묘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엽게 여길 자를 가엽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여러분 칼빈이 주장하는 그러한 강령 중에서 아주 제일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4절이에요. 1장 4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에게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영원전서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런 말씀으로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서부터 결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영원부터 그런 것이 택함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 16절도 동일한 거 두 번째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칼빈주의.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면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자 이것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거, 요 구절을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두 번째로 주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첫째, 로마서 9장 16절을 두 번째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유의지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라고 그것을 따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 9장 16절을 가지고 이 구절은 뭐예요? 예, 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들은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 구약 얘기다. 구약 얘기. 10절부터 14절까지 모두 구약을 다루고 있죠. 마찬가지로 15절, 16절 또 17절도 다 구약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이 부분은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전혀 근거 구절이 될 수 없어요. 이 구절은. 왜? 구약에서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죠. 구약에 거듭난 사람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살리심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이 구절은 바로 원함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원함은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에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능동적인 그러한 의지의 따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 의지나 행위로 자비를 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구약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악의를 베풀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죠.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도록 선택된 사람과 자비를 받지 못하도록 선택한 사람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신약이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아니죠. 죄인들을, 죄진 사람들을 회개에 돌아서서, 현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베풀러 왔지 제사 받으려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구약 성도들 같이 그냥 뭐 꼬딱하면 죄지면 또 제사하고 제사가 몸에 배어 있어. 그게 아니라 자비를 베풀려고 왔다. 그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1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30절.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30절로부터 32절에 보면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두심은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아주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자에게 향한 자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틀리다 그 얘기죠. 자비를 받을 자와 자비를 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 있다. 이거 영원전서부터 그것도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아, 그 사람은 아마 택함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로교의 교리인 칼빈주의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또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 해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행위로 잘해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를 다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특히 그 중에서 거기서 열심히 가리키는 것을 잘 안 들었고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구원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이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에서 가리키는 그 교리를 믿는다면 확실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엉성하게 교육받은 사람은 가운데 혹시나 다른 데서 복음을 듣거나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거나 이런 사람을 제외해놓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다 택해 있는데 택한지 안 택한 받았는지 나는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 쉬운 구원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냐 그 얘기죠. 물 마시는 만큼 물이 없네요. 물 마시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사람을 종교 생활 속에 넣어가지고 말이죠. 화요일 날도 나와라, 수요일 날도 나와라. 목요일 날도 나와서 뭐 음악 찬양 연습해라. 금요일 날도 나와서 구역 예배 드리고 저녁 때는 금요 철야도 해라. 우리 전주에 나왔던 그 김영재가 자기 몸이 아픈데 너무나 힘들더라 그 얘기죠. 허리가 아파서 막 힘들어가지고 병이 들어서 있는데 너무 철저하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힘들어서 나중에 그거 따라서 다 하다간 내가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이제 몸이 약해졌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로마 카톨릭에 다니나 순복음에 다니나 절에 다니나 틀린 게 뭐 있어요? 이슬람이나 거기나 틀린 게 뭐 있냐고 얘기죠. 구원이 없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또 거듭나가지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그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얘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음도 하나도 전하지 않고 진리도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진리도 전파하지 않고 그냥 나만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하고 틀린 게 뭐 있냐. 장로교에서 구원받으나 감리교에서 구원받는 것이나 감리교에서 구원받는 것이나 뭐가 틀린 게 있냐 그 얘기죠.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누워서 설교 들으면서 사과 깎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나 뭐가 틀린지 그 얘기예요. 그 여러분 그 틀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매주일 주의 첫날 와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도와 교제 나누는 것은 세태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또 자주 모여서 찬양하고 이게 영적인 내용들을 충만시키고 가지 않아서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9장 17절로 가셔가지고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성경에 인격을 부여했죠.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언급된 내용의 예가 여기 17절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이에요. 예. 영어에 보면 for라는 접속사로 시작했는데 16절에서 연결된 문장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16절 얘기를 17절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한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세우신 것은 파라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의 예표를 왜 세우시겠어요? 그 최고 강대국의 그 왕을 세워가지고 그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해방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야 대단하시구나 저런 백성들을 다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신 것이지 뭐 파라오가 이뻐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죠. 18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미리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다루시기 전에 한 번도 파라오가 상대한 적이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접촉하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파라오를 그 전에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완악한 그러한 태도를 보일 것인지 미리 알고 계셨다 그 얘기죠. 말하자면 미리 아심이 선행됐다. 파라오, 내가 저거를 완악하게 하려고 해서 걔가 완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는 원래 마귀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완악할 거예요. 완악한 그걸 알았다 그 얘기죠. 알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확실히 아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한 손으로도 이집트 왕이 너희를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직 파라오에게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때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확실히 아노니 파라오는 완악한 인간이야. 그거는 내가 안다. 너희 절대로 못 간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완악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선행됐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비로소 파라오를 다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파라오를 다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는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완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파라오가 먼저 나타낸 반응이었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저 사람이 만약에 무슨 일을 벌이고 배교할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쓰러뜨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앞으로 주님을 잘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걸, 인간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미리하심은 언제나 예정해 놓은 곳에 선행된다. 미리 아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뭐 영원전서부터 예정하셨다 이런 말이 다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그런 예정을 하신 것이지, 뭐 그 태초부터, 그 영원전서부터, 영원 때부터,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그런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 기독교인들이 이 예정에 묶여서 예정에 묶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나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모든 현재 기독교들은 이런 내용을 강의할 때 실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예정서를 예정하셨다. 지금 여기 앉으신 분은 보니까 꾸준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라는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예정했으니까 필요 없다 그 얘기지. 이제 당신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 자기 죄를 알아야죠. 자기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 불과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난 예정된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우리 선조 때부터 교회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목사고 내 아버지는 장로고 내 어머니는 권사고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독교 가정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디든지 나쁜 짓 하고 다 돌아다녀도 언젠간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당신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그러한 그 마귀가 철학을 이용해서 한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이런 것들을 믿도록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색시켜버리고 멸망으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겠어요? 누가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겠어요? 사탄이 사람을 시켜서 만들어낸 거죠. 누가 성경을 변개합니까? 사탄이 변개시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조상 때부터 또 우리는 3,4대부터 교회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 믿음 때로 따라가면 말이죠. 걱정할 필요 없어. 오늘 무슨 위험을 당하다가 내가 위험 속에서 참 구출을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데 이게 크게 다치지 않고 이런 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다 믿고 내가 또 가끔 교회 나가고 또 가끔 철야기도도 나가고 가끔 새벽기도도 나가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거야. 왜?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킨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말이죠. 거기다 진화론을 가미시킨 이러한 믿음을 설교하고 성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유대인만이 아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인 것입니다. 공평하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택된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들을 사사로이 해석해야 함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복음에 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